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부모하고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죠. 부부는 무촌인데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은 의무감을 갖고 촌수가 정해져요. 일촌. 부모가 자식을 막는다는 거는 너무 조금 속된 말이고 좀 그거는 좀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나름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. 보통 우리 무속인들은 뭐 조상님들하고 얽히고 설킨 이런 과정들 복잡한 거를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나눠줘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당신 핏줄들이 어디 가서든지 다 잘 되길 바라고 또 어디 가든지 무엇이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지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. 그때 보면 산에 와서 조금 거기에 각자 기도에 맞게 그 집에 또 주력에 맞게끔 다 그렇게 목분화를 나누어서 하면은 거의 다른 제자님들도 성부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제자님들이라면은 또 그 연령대에 고 2, 3학년이라면 이제 빠르게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이제 스카이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. 준비를 하고. We are alive. Tell you the truth. 거기 가는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또 그쪽으로 좀 유별 나요. 솔직히 막 준비하고 좋다는 거는 죄다 밀어주려고 하고 또 좋은 학원은 또 좋게 선생님들 맞게 선정해서 잘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똑같은 것 같아요. 이치가 스카이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작년에 뭐 스카이 하면 연대 같네요. 솔직히 저만 빌었겠어요? 스카이가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몇천 명이고 토탈로 따지면 만 명도 넘을 텐데 그러면 제자님들이 1인당만 해도 엄청나게 빌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고 이때부터 이제 거의 그런 데 보내려고 하면은 무작정 와서 상담하지는 않아요. 그분들도 나름대로 엄선해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주력 찾아서 와요. 어디가 잘 본다더라. 야 거기는 뭐가 유명해. 거기는 뭐를 잘해. 이런 식으로 주특기가 있거든요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오시고 이제 그분이 또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런지 아이도 잘 따라줘서 그런지 무지 노력을 했죠. 굿 한 번 갖고 안 돼요. 칠성기도 해야죠. 산천 쫓아다녀야죠. 사회 용신 쫓아다녀야죠.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일한 만큼의 값어치 많게 잘 들어가 줬을 때가 최고 고맙고 감사하죠. 그럼 모르겠네요. 한 번에 갖고 다 되면 그분이야말로 절대 영어로 가드죠. 신, 능력자죠.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못 발휘하고 뭐 삼박자가 맞았다고 봐야죠. 뭐 저의 노력이라 가면은 아이고 또 계룡산 또 돌 또 굴러와.